오늘 뉴스원에서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네요. 이재명 민주당은 하나다 외쳤지만 김두관 정상적 당 아니야. 그게 정상적 당이냐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이가 민주당은 하나다 외쳤는데 김두관은 정상적 당이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이 김두관이가 간혹씩 뼈 있는 말을 자주 해요. 이재명, 우리 사이 간극 커도 이겨야 할 상대보다 크지 않아. 김두관, 여의도 골목대장 하면 뭐하냐? 야유의 정상적 정당이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 그 김두관이가 참 명물이에요, 명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그큰 길을 가자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반면에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중심의 민주당 일극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에서 우리 사이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야 할그 격차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를 넘어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가자며 지금 대한민국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은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성남시장일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일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며, 혁신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도민들과 대화를 하고 힘을 합쳐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갔던 그 시간, 시민과 도민이 행복해하고 행복을 가질 수 있어 제가 행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라 하지. 무슨, 뭐하게 이렇게 민주당을 망치고 있어요. 당도 아니게. 이어 이 나라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하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중심의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후보가 제시한 금융투자 소득세 등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포함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탄희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 많은 대선 후보군이 있다고 하자 당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이에 김 후보는 정상적인 당이라면 박수를 치거나 침묵을 지킬 것이라며 당의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제 이에게 야유를 보내는 게 정상적인 정당이냐고 맞섰습니다. 1인 체제로 지금 이게 무슨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는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됐냐. 내부는 단결하고 외에는 확대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며 여의도 골목대장 하면 뭐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이 후보의 먹사니즘 에너지 고속도로는 무슨 돈으로 하냐며 왜 종부세를 완화하고 급투세를 유예하냐. 왜 부자 감세에 동의하냐고 몫을 높였습니다. 김 후보는 어떤 비난을 하셔도 좋다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DJ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DJ하고 노무현이 무슨 공산 독재주의를 했습니까? 자,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김두관이 뼈때리는 직언을 자주 내뱉는 게 그중에 쓸만한 말들이 들어 있어요. 이재명이 민주당은 하나다라고 외치자 김두관은 정상적 당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당원들은 전부 무슨 그 이재명을 신격화시키고 이재명은 독재를 하고 민주당의 뭐그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가 나오면 전부 다 압력을 넣어서 이재명이 식구로 갔다가 패거리로 갔다가 단일 후보로 내서 만들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걸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 당헌 당규를 모두 뜯어고치고 이재명의 주변 사람으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내세우고 후보로 나온 민주당 터줏대감 3선 4선 의원들에게 후보 사퇴 압력을 넣어서 그들을 후보 사퇴를 시켰고 민주당 내에서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번 대선에 나가게 되면 1년 전에 사표를 내면 공천 특권을 이재명이가
빼앗길까 봐서 이재명을 위해서 당규 당헌을 받고 민주당이 김두관 말에는 정상은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중산층도 살 수 없는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전에 문재인이 다른 건 다 잘했지만 그 세금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부동산하고 세금 뜯어내고 출산율 저하시킨 거 이런 것들은 집값 갖다가 부동산 폭등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전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요. 오늘 비난하는 부분이 그 중산층까지도 무슨 부자로 싸잡아가지고 무슨 저기 기업들한테는 상속세를 갖다가 엄청난 상속세를 물리자 다 기업들이 일을 안 하고 저기 손을 놔버리니까 그 뭐 감옥에 구속시키고 이 짓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잘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OECD 국가에서 6위를 하고 지금 지금 6년 9개월 만에 최고의 수출을 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8년 저기 6개월 만에 출산율이 31% 최고예요. 뭐 부동산 경기 다 했지. 경제 살려냈지. 뭐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다 떠나서 전부 국민의힘당이 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뉴스원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이재명 민주당은 하나다 외쳤지만 김두관 정상적 당이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